개인의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가 됩니다. 개인은 예금자이자 은행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즉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 채권 투자자가 아닌 평범한 개인입니다. 그렇기에 은행의 채권자, 즉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는 필수입니다. 은행이 불안하면 이른바 뱅크런이 발생하죠. 은행은 끝없이 현금을 확보해야 하고 현금을 쌓아두려고 하는 일이 이어지겠죠. 결국 은행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겨나야 은행의 위기가 일단락될 것입니다. 알찬 지식을 쌓는 방법, EBC 추천 도서와 함께 하세요.